지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교인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주위에 다른 교인들이나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께서도 말하기를 그 암에 걸린 이유는 하나님이 성도님을 시험하신다.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를 시험하는가? 암에 걸려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진짜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계속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이제 이런 얘기는 일반 교회에서 별로 뭐 부자연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다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뭘 보려고? 얼마나 계속 믿고 충성하는지를 보려고.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여러분, 뉴 스타트 처음 오셔가지고, 이제 1부도 하시고, 2부도 하시고,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시험하신다. 는 말을 들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의 충성을 한번 보려고 시험을 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바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그거를 알기 위해서 시험해본다는 것은 조건적이에요. 그렇죠? 시험을 잘 이기면 잘 해주실 거고, 시험에 실패하면 뭐예요? 사랑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사실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일반 교회에서는 마치 옳은 것처럼 들리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도 정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자, 우선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시험하신다. 라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왜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히 좀 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 자, 여기 보면, 일단, 시험은, 시험이라는 것이 왜 있는가? 왜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가? 자, 시험 얘기가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은 누가 누구로부터 시험을 받아요?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아요. 그쯤 되면 모든 시험을 시작하는 존재는 누구다? 사단이다. 자,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기존 관념을 다 허물어야 됩니다. 그 조건적으로 쌓아진 기존 관념을 다 허물어야 돼. 그 조건적으로 쌓아놓은 것을 그걸 맞다고 믿고 있으면 이 성경을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는 이 성경을 참 이해하기가 가시밭길 같아요.
왜 여기 또 여기는 왜 그래? 왜 그래? 맨날 긁어치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마태복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어. 맞죠? 예수를 시험하는 자는 누구요? 사단이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자, 그 다음에 3절 보면 분명히 답이 나와 있어요. 누가 나와? 시험하는 자. 자, 시험하는 자는 결국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마귀란 말입니다. 사단의 별명이 시험하는 자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성경 한 부분만 딱 보고 하는 말이에요. 어느 부분? 그 유명한 얘기 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해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시험하는데 뭐, 누구나 다 시험하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어떻게, 앞뒤를 다 철저히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는 뭐예요? 시험하는 자는 사단이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라. 말하지 말라. 성경에 이렇게 확실히 되어 있다고. 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라고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지니.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시험을 어떻게 당하지도, 옛날 번역으로 봅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뭐라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 성경은 뭐 이래? 이 정도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성경을 전혀 안 읽으니까 이런 서로 상반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저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내놓으라고 시험했대. 뭐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수박 끝핥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시험을 받을 때에도 분명히 성경은 뭐라 그래? 시험하는 자는 누구다? 마귀다. 그렇게 못을 탁 박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하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걸 고민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써놨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말하고 나중에는 또 뭐예요? 신약성경의 야고보서를 읽을 때는 또 뭐라 그래?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 안 한다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런 걸 듣고도 궁금하지도 않는 사람이나 다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두리뭉실하게 확실한 것이 없이 그냥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래도 아멘 하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래도 아멘 하고, 그럼 뭐 하는 짓이요? 저도 옛날부터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으니까, 저는 그런 거 있으면 못 참아. 이거는 속이 막 안 편해. 왜? 내가 내 일생을 바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앞뒤가 뭐예요? 안 맞아. 이걸 해결해야 돼. 해결 안 하면 저 혼자서 헷갈려가지고, 이렇게도 말 못하고, 저렇게도 말 못하고. 그죠? 일반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음, 나중에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도, 일반 교인들은 모르고 무조건 아멘, 아멘 한다고. 저는 그런 게 제일 싫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뉴 스타트를, 이런 성질이니까 뉴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왜? 약으로 낫냐? 나요. 약으로 유전자가 회복해요? 아니. 약은 우리가 병에 걸려, 유전자가 변질된 병에 걸렸을 때 몸에 증세가 나타난 그 증세만을 완화시켜주는 게 약이지. 그 병이 낫는 데는 아무런 공헌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증세는 조금 완화시켜서 좀 환자를 편안하게는 해주는 데는 약이 필요하지만, 환자가 병이, 즉 유전자가 회복돼서 병이 낫는 데는 방해가 된다. 약 부작용 때문에. 그거는 참을 수 없어. 이걸 해결해야 돼.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참을 수 없으면 뭘 해야 돼? 뉴 스타트 할 수밖에 없죠. 예, 네,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질병을 본질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뉴 스타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도, 내가 미국 의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15가지 천식이니, 역류성 식도염이니, 루마티스성 관절염이니, 탈모증이니, 축농증이니, 이런 거, 여드름이니, 하나도 못 고쳐. 일단 뉴 스타트 하고 나서 뭐예요? 모든 15가지 질병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약 주는 의사 노릇을 할 수 있을까? 저 같은 성질 가지고는 못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친히, 아무도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확실하게 못을 박는 거예요. 야고보는 어떻게 알고? 그럼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데? 이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는, 시험은 그 예수님이 그 가늠하다가 잡힌 창녀를 어떻게 다루는가, 이런 것들과 같이 아주 그 얘기 속에는 깊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이 아브라함 이 자식이 진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나한테 바칠까 안 바칠까, 그거를 한번 보려고. 세상에 그것도 모르는 하나님이 뭐 그런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걸 보려고. 그래서 이삭은 아들을 바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이삭을 바친 그 충성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복을 주셨다고 얘기를 끌어나가면, 그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안 돼. 성경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이것밖에, 이 시험에 관한 것밖에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시험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사울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왕, 제 1대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을 구식 성경에서 블레셋이라고 그러죠. 맨날 전쟁, 하나님이 전쟁하지 마라 그래도 전쟁하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전쟁을 치다가, 완전히 패전해서 묵살됐어.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전쟁에 졌구나.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도망을 갈 때, 그 팔레스타인 군에서 왕을 잡으려고 막 따라옵니다. 근데 추격하니까 왕이 가만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그래서 왕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칼을 꺼내서 활복 자살을 해.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칼을 쳐서 일어나고 거기 팍 엎드려져서 활복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졌더니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보고 호위병도 같이 활복 자살을 해버렸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은 누가 죽였어요? 자기가 자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조금 더 가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서 범죄했다 하였기 때문이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신접한자에게 무당을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무당은 악령들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스라엘의 왕이 무당한테 찾아가서 이번 전쟁이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어떻게 죽이셔? 사울이 자살했다?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다? 황당하죠, 그렇죠? 눈을 의심합니까? 엄연지가 지금 어찌된 일인지. 성경에 이런 부분이 많아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런 거 전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막 파들어가지 않더라고.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에게 엉망이 되도록 하려고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누구라? 다윗이라. 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을 개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인구수를 한번 점검해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 인구수를 점검하면 첫째 인구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게? 여자는 인구로 앉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아이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성년이 된, 뭐, 12살 이상인가, 18살 이상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아이들만 개수를 해. 그건 결국 군대수, 전쟁을 칠 수 있는, 국민이, 백성이 몇 명이나 되는가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율법을 보면 이거는 죄예요.
외제라.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전쟁은,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한테 달렸다. 너희들이 군대 수가 아무리 적어도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싸워주겠다. 이런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다윗이 군대 수를 세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가, 아니, 왕이시여. 어떻게 된 판입니까? 하나님이 전쟁 다 쳐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군대 수를, 이거 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겨요. 그래도 세보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세보는 거죠. 그래서 세보고,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요? 벌을 내려서 가지고. 예. 자, 뭐 조건적으로 보면 다윗이 벌 받을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근데 이 역대상에서는 자, 다윗이 쓸 죄를 짓고 벌을 받게 한 장본인은 누구요? 사단 마귀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사단이 일어나 하고 딱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같은 얘기예요. 여기 보면 완전히 거꾸로 기록해놨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지라. 그래서 조사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식이 왜 인구를 조사하고 있어? 그러고 뭐요? 혼을 내셨대, 벌 줬대. 똑같은 얘기인데, 인구를 세보라는 명령을 한 존재는, 한 군데서는 뭐예요? 사단. 한 군데서는 뭐예요? 하나님. 왜 성경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할까? 아시겠죠? 서로 상반돼. 여러분, 서로 상반되는 것이 뭡니까? 성경 공부를 여러분이 좀 해보니까 제일 상반되는 것이 명령과 약속입니다. 그건 성경 전체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명령과 약속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명령이 명령이 아니라 명령은,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에요. 그는 왜 그래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경우에만. 사랑이 있으면 명령을 해도,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 보고 뭐라 그런다? 애기야, 젖 먹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젖 먹여줄게 라는 약속이다. 사랑이 없을 때는 명령은 명령이지, 명령이 무슨 약속이에요? 명령과 약속은 정반대인데도 그 둘 사이에 사랑이 있을 때는 명령이다이라도 뭐예요? 명령이라도 약속이다, 이 말이. 그래서 모든 모세의 모든 율법은 무엇이다? 십계명도 언약이다. 두 돌판의 언약이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이다. 네. 자, 그러면 다윗이 사단의 그 충동으로, 야, 하나님이 전쟁을 치긴 뭘 쳐. 군대가 몇 명이냐, 그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 그 다윗이 가진 믿음을 흔들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뭐예요? 내가 가진 군대 수가 얼마나 되냐.
그래서 많으면 안심해도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존하는 태도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된다. 그렇게 하려고 사단은 자꾸 인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실제로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단이요? 사단이 분명해. 그런데 사단이 한 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왜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단이 다윗을 속였고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은 내가 세우라고 그랬다 라고 하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어.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 쪽에서는 내가 했다. 내가 죄짓게 했다. 내가 죄짓게 했다. 사실은 사단이 죄짓게 했는데. 사랑 냄새가 안 나요? 사랑 냄새가 좀 멀씬 나죠?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죄를 진 건데. 사단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죄짓게 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책임져? 그 죄를 어떻게 나중에 예수님을 보내서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뭐라 그럴 수 있어? 내 탓이야. 내가 그랬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결국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도록 하실 분이니까 사단이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결국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내가 했다 라고 말하죠. 안 그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새끼 죄 지었구나. 그 새끼는 가만 없어. 그렇죠? 그러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다윗을 죄짓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 아닙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제 우리 꼬맹이 아들 5살짜리 하고 이 자식이 텔레비에서 야구 시합을 보고 아빠하고 야구하자 맨날. 그래서 야구 글러브를 사주고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제가 한번 힘껏 던져봐.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야구공을 들고 이야 하고 던졌는데 옆집 유리창이 왕창 나갔어. 이 아빠가 내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 그럴까요? 그 집주인한테 우리 아들이 웃겼다. 손해배상 청구는 뭐요? 아들한테 해라.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예? 근데 이 아빠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세게 던지라 그래서 던지다가 깼으니 내가 유리창을 깨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유리창 값을 물어내겠다. 그 얘기예요. 박수! 이렇게 되면 얼마나 기뻐. 그렇죠? 성경은 이런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발견하고 그러면 야 성경은 이렇게 멋있는 책이구나. 예. 그러면 생기를 받는 거지. 아름답잖아. 그 사랑이.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게 생기지. 이것을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맨날 다 조건적으로만 알아가지고 응? 하나도 기쁨이 없는. 그리고 또 기쁨이 없지만 기쁨이 없어도 교회는 가야 돼. 왜 안 가면 지옥 가니까. 이런 거를 신앙이라고 하고 있는 정말 답답한 상태. 그런 거 이제 확 허물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또 다른 제가 왜 앞뒤가 성경은 안 맞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하면은 이제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이 와, 그렇구나.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선글라스를 하나 샀어요. 근데 저는 이 선글라스라는 것은 얼굴이 넓적한 사람, 저처럼 이렇게 면적이 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선글라스를 이렇게 시커먼 걸 쓰면 해골바가지 같아 보여. 그래서 이제 우리 선글라스는 어떤 사람한테 어울리냐면 저기 얼굴이 좁고 그렇죠. 우리 저런 분도 있어야 돼. 그래서 선글라스가 안 어울리는 거야 나한테. 근데 나는 선글라스를 하나 지금 써야 될 판이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LA에서 저 조금만 떨어지면 거기에 베벌리 힐이라고 이제 영화 배우들 사는 부자 동네가 있어. 그 부자 동네 그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 이름이 로데오 길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도시마다 로데오 길이 있잖아요. 그 길 흉내낸 거야. 로데오. 그래서 로데오 길 가면 이제 비싼 옷가게 뭐 이런 것들 쫙 있잖아요. 그래서 그 로데오 길, 진짜 로데오 길은 베벌리 힐 거기 있는 그 길이 이제 진짜 로데오 길. 거기 가서 선글라스 하나 골랐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야. 그래도 나한테 어울린다. 그래서 그걸 샀어. 그래서 사서 탁 거울 보면, 아, 괜찮다 싶고, 야 다른 선글라스는 어울리질 않아.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이제 배를 타고 LA 항구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시간 쭉 배 타고 가면, 그게 카탈리나 섬이라는 아주 이쁜 섬인데, 그게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의 별장이 쫙 있고, 정말 이뻐. 구경 갈만 해.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를 그 비싼 선글라스를 끼고, 그게 한, 선글라스 한 개가 한, 7,800만 원 했어. 응? 현재 끼고 난간에 서서 바다를 와 날씨도 좋고 그렇다. 그런데 이제 우리 둘째 딸이 그 이쁜 딸이 뛰어와가지고 바다를 보려니까 안 보이는 거야 키가 안 돼서. 그 아빠 안아달래 안고 자기도 바다 구경 좀 하고 싶대. 그래서 저 그래 이제 타고. 오, 이제 바다 다 보고. 근데 이 자식이 딱 저를 이제 쳐다보더니, 아빠, 선글라스가 참 멋있대. 네, 그렇지. 이거 비싼 거야? 그래서 굉장히 비싼 거야. 아빠, 나한테 선글라스를 한번 씌워보래.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 벗어서 씌우는데, 애들은 머리통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차 하면 떨어져. 그러니까 머리 이렇게 갑자기 돌리면 안 돼.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제 갑자기 탁 씌웠어요. 씌우고, 야, 네가 써도 멋있네? 네. 그러고 있는데 마침 그 연년생 언니가 지나가면서 수 일로 좀 봐봐. 그때 왜? 바다 속으로 억장이 나도 억장이 무너지고 지도 억장이 무너지고. 그 자식이 막 숨이 막히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몰라. 그러더니 갑자기요, 두 주먹을 벌끈 쥐더니 제 가슴을 팍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빠! 잘못한 거야! 자, 그러면. 그 딸이, 그 내가 사랑하는 그 딸이, 이건 억지도 유분수지,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억지를 부려서 아빠가 잘못해서 선글라스가 빠졌다.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그 말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아빠가 고개를 갑자기 돌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 네가 잘못해놓고 왜 아빠를 잘못했다고 그래? 그거는 조건적 아빠야. 그거는 아무런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딸이 잘못했지만 아빠 잘못으로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 맞아, 아빠. 네가 잘못한 거 없고, 아빠가 잘못한 거 맞아, 아빠가 잘못했어. 괜찮아. 아빠가 잘못한 거. 이제 진짜 괜찮아. 아빠가 잘못. 아빠가 네한테 안 씌워줘야 되는데, 아빠가 잘못한 거 맞아. 그동안에 이 딸은 뭐를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잘못한 거 알아? 몰라. 맞지. 그래서 아빠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아빠, 고마워. 그래. 왜 고마운데? 그랬대. 사실은 내가 잘못했잖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사이다, 이 말이야. 누가 잘못했냐? 끝까지 따지고. 응?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다. 그거는 누가 잘못했냐고 끝까지 따지는 것을 뭐라 그래? 법이라 그래요. 그거는 법대로 하자고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최고의 법은 뭐야? 사랑이야. 그래서 사랑대로 하면 아빠가 잘못한 거라고 해도 돼. 그것이 성경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아브라함을 시험해도 하나님은 자기가 시험한 것으로 해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반대로 얘기한다는 거지. 그 정반대로 얘기한다는 그 어법을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반어법. 반어법을 쓸 때는 즉 아빠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빠가 잘못한 거라고 그러고 또 아빠는 뭐요? 내가 잘못한 거 맞아. 라고 하더니 완전히 반어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반어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관계는 무슨 관계밖에 없어?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반어법은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없지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반응법이 서로서로 통할 수 있는 사이다.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반응법은 그 어떤 사실을 더 확 강력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반응법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응법이라는 것은 사실대로가 아니야. 거꾸로야. 근데 거꾸로 반응법으로 표현하면 강력해지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아는 김소월. 진달래꽃. 진달래꽃 어떻게 나가요? 그렇죠. 나 보기가 역겨워. 어떤, 응? 여자가 남자하고 사랑에 빠졌어. 서로서로 죽고 못 사는 거. 근데 남자가 갑자기 뭐요? 서울을 가야 되겠대. 여자가 탁 볼 때는 뭐예요? 남자가 이제 자기가 지겨워진 거야. 그 지겨워진 거를 뭐라 그래요? 나 보기가 역겨워. 떠나실 때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당신이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죽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겠다. 그 말은 실제로는 무슨 뜻이에요? 만약 당신이 나를 떠나신다면 나는 울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는 말이지. 그거를, 어? 뭐야, 이거? 운단 말이야, 안 운단 말이야? 이래 싸면 참 답답한 사람이지. 그거는 법 쪽의 사람들이나, 검사, 뭐, 이런 사람들은, 극적 환자라도 뭐예요? 사실대로만 써야 돼. 그게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반응법은 내 느낌, 나의 감성을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쓰는 성경 기자들에게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써야만 하나님의 그 사랑. 사랑은 지성이 아니고 뭐예요? 감성이죠. 그래서 그 감성을 더 강력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반어법적인 표현 또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성적 표현이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뭐,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로 완전히 정반대로 써놨는데 자꾸 한쪽만 가지고 우겨. 그 왜 그래요? 자기 입맛에 맞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죠? 하여튼 성경은 뭐를 보여주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고,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를 켜주시고, 회복시켜서 치유하시기 위한 그런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